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이번 종목은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 제가 종목 검색을 아직 못했는데요. 자, KC 코트렐입니다. 자, KC 코트렐이 지난번에 약 6,400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금액대죠. 자, 여기 이 금액대를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인데요. 자,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이전에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고 야, 이 구간에 추가 돌파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에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자가 이 구간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구하는 구간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잠재자산을 보고 재무분석을 들어가서 봤더니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잠재자산 대비 6,400원이 추가 돌파를 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구간인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잠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를 지속하고 나니까 뭐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의 큰 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주가를 강하게 끌고 올라가면서 6,400원에서 돌파를 못하고 그 이후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KC 코트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지금 약 한 3개월 정도 바닥을 잡고 전저점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을 잡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방 압박이 누적적으로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냉정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의 강력한 저항선은 현재의 4,200원 정도고요. 4,200원을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해도 또 강력한 매물벽이 위에 첩첩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4,200원을 이번에 돌파를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자산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저희 카페에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이 엄청난 수익률 바로 잠재자산과 재무구조를 보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 중장기 홀딩하면 이런 대박 수익이 바로 여러분들 수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010-2173-5680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시황 분석을 의뢰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드리는데 냉정한 판단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